뭐라고? 그래서? 그래서는요. 그 바람에 할머니 쓰러지시고 아주 난리가 났죠, 뭐. 아, 네 아버지 뭐래? 당연히 결사 반대죠. 태진이 말이라면 뭐든 오케이 하던 아버지도 하얗게 질려서 아주 식겁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이런 일에. 저 정말 불안해 죽겠어요. 한번 마음 먹으면 누구도 못 말린다는 녀석인데 더구나 누굴 좋아한다고 말한 게 처음이어서 더 미칠 것 같은 거 있죠. 그래도 네 할머니 아셨음. 그냥 보고 계시진 않을 텐데. 할머니 못 들은 척 무시하자고 하시더라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빨리 손을 썼어야 하는 건데. 네가 뭘 어떻게? 파출소에 은주 씨라고 외삼촌이 경찰청장하는 여경이 있거든요. 대기업 다니다가 시험 봐서 경찰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아서 내가 그쪽이랑 엮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애 엄마한테 빠져서는. 뭐야? 채권도 보게요. 고맙게 잘 썼어요. 감사의 의미로 제가 밥 살게요. 제가 데이트해드린다고요. 오늘은 안 돼. 집에 가봐야지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. 아닌데? 있는데. 안 그럼 이렇게 튕길 리가 없는데.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. 아, 그럼 얼른 가봐요. 봐서 이따 전화할게. 아니야, 아니야. 신경 쓰지 마요. 내일 봐요.